애틀란타 이정림 전사님, 옛날에 그 가남 말기 사형 선고 받은 분이 나왔다는 그분 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분이 예, 에머리 병원에서 이름이 뭐였어요, 그분이? 지금 성함을 정이라는 것만 기억돼. 이름은 확실합니다. 십몇 년 전에. 네, 너무 오래돼서 16년, 15년 된 예. 이야기라서 정집사님인데 애 둘 데리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복수가 차고 너무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예. 이 사람은 간 이식을 해야만 사는데 예. 간 이식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건강이 나빠가지고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이었죠. 예. 근데 또 마침 그때 간이 이식할 간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막 손톱까지 다 노랗게 되고 예. 이래가 도저히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냥 병원에서 치료도 이제 손을 놓을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예.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집회 끝나고 예. 이제 기도를 다섯 명이 예.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그 거기서 이제 한 권사님이 그분이 이제 도와주고 있었어요. 예. 그분이 왜냐하면 여기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고 예. 그냥 이제 와서 계셨던 분이라서 이제 그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도와주고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때 매일 그 권사님하고 철야 예배를 시대교에서 많이 했었어요. 예.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권사님이 오시더만 아, 정집사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권사님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니까 예.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 그 집사님이 병이 났었다고 이제 예.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이제 내가 권사님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라고. 예. 왜냐하면은 내가 목사님한테 그 이 사람이 목사님 기도하시고 난 뒤에 이분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예. 이야기하셨는데 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이성종 목사님하고 심수영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만 그 말을 안 믿고 그때부터 저를 멀리했어요. 그랬는데 그 갑자기 오셔갖고 저녁에 철야 예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그 시간이 언제 시간이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집회 끝나고 기도했는 그 시간대에서 예수님이 그분이 병원에서 화장실을 가는데 예.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오셔가지고 예. 예수님이 그분이 차고 있는 기저귀를 확 빼시더래요. 그런 환상이 아니고 이건 직접 자기가 만질 만큼 예. 확실한 사람이었대요. 예. 그래갖고 화장실에 그 기저귀를 빼면서 화장실에 앉았는데 그 화장실 그 변기통을 가득하게 무엇이 몸에서 빠져나가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갔죠. 갔는데 정말로 그렇게 이거는 배가 불러도 보통 사람보다 배나 배가 더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3일 만에 네. 그게 다 빠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애물이 병원에 닥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지금 6개월 이상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지금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복수가 빠지더니 밥을 먹겠다고 그러니까 죽고 싶어 환장을 했냐고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끝까지 우기면서 밥을 먹게 됐고 예. 밥을 먹고는 일주일 후에는 걸어서 그 병원을 나와서 예.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할렐루야. 근데 그분 꼭 수소문에서 만나봐야 이름, 만나봐야 되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 목사님께 부탁을 했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했는데 네, 중보기도를 한 거죠. 이야, 그러니까 하기야 뭐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예. 그분이 뭐 치료받으면 감사하죠. 감사한데 하여튼 그때 아틀란타 제가 신면제 와가지고 그 딸 가출해가지고 나갔던 그 집사님 딸도 그날 우리가 가서 그날 밤 기도했는데 그날 밤은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이야, 그 간호사 집사님 지금 신면제 와가지고 참 감회가 무량하네요. 감회가. 그뿐이 아니라 우리 아들도 의대에 간다고 그랬는데 의대 안 가고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이 있듯이 잘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변호사가 네. 완전히 변호사하고 의사하고는 반대 길이 그렇죠. 다르죠.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네요. 그렇죠? 예. 할렐루야.